코라빈 타임리스 시스템은 두 가지 버전으로 타임리스 3SL, 타임리스 6 플러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타임리스 3SL은 니들이 포함된 디바이스와 캡슐 두 개로 구성되어 있고, 타임리스 6 플러스는 니들이 포함된 디바이스, 캡슐 3개, 에레터 1개, 스탠다드 스큐 캡 6개, 캐리 케이스, 그리고 니들 청소 도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스마트 클램프를 위로 올려줍니다. 다음 캡슐 컵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 기계를 해체합니다. 캡슐의 입구 부분이 위로 나오게 해서 넣어준 다음 다시 시계 방향으로 돌려 잠가줍니다. 이때 끝까지 돌려서 잠가주셔야 합니다. 사용하기 직전 레버를 눌러 잔여 공기 혹은 잔여물을 제거해주세요. 그 다음 본체와 와인병이 일직선이 되도록 올린 상태에서 니들이 끝까지 들어갈 때까지 한 번에 아래로 눌러줍니다. 한 손으로는 와인병을 잡고 한 손으로는 핸들을 잡고 레버를 눌러 원하는 만큼의 와인을 서빙합니다. 이때 와인이 나오는 입구를 더 아래쪽으로 기울여야 안전하게 따를 수 있습니다. 서빙이 끝난 후에는 병을 수직으로 세워주고 한 손으로는 손잡이를, 한 손으로는 병을 잡고 디바이스를 한 번에 위로 뽑아주세요. 코르크나 호일 위에 와인이 한두 방울 정도는 맺힐 수 있고 이것은 정상적인 반응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입구 부분을 마른 천이나 냅킨으로 닦아주고 다시 와인을 눕혀 셀러나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와인이 나오는 입구 쪽에 따뜻한 물줄기를 몇 초간 흘려보내주세요. 유의하실 점은 디바이스를 물에 담그거나 세척기를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세척 후 손잡이 부분에 버튼을 당겨 잔여 공기 및 수분을 없애줍니다. 그 다음 부드러운 천을 사용하여 물기를 닦아줍니다. 니들의 와인 잔여물 등에 막혀 잘 나오지 않는 경우 박스에 동봉된 전용 청소 도구를 이용하여 청소해줍니다. 첫째, 스마트 클램프 가운데 부분에 니들을 분리시켜줍니다. 둘째, 니들을 조심히 기계에서 빼냅니다. 이때 니들이 날카로우니 주의해주세요. 셋째, 전용 툴을 이용해서 코르크 찌꺼기를 제거합니다. 넷째, 니들 상단에 전용 툴을 통과시켜줍니다. 이렇게 간편한 코라빈 타임리스 시스템으로 한 병의 와인을 수년간 즐기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